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날씨가 많이 화창한데요, 아래쪽은 아직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생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 중북부 쪽인데도 날씨가 좀 화창합니다. 각각 다들 건강관리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요 아이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요거 뭘까요? 대형종 솔방울 바이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잘 관리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세상에 지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식물한테 빠져드는 이유가요,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요즘에 마음이 우울하다, 또 자꾸 마음에 알게 모르게 병이 스며든다, 마음의 병이요, 그럴수록 식물을 가까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네들 할 도리들을 하고 이렇게 제 마음에 훅 들어와서 저한테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반 솔방울 바이솔은 좀 입장이 작죠? 그런데 얘는 입장이 이렇게 커요. 이제 점점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화분을 가득 채울 겁니다. 연꽃말이야.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완전히 깨어나서요, 장관입니다. 정말 멋지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제가 특별하게 해준 거 없고요. 저는 항상 물 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물을 진짜 물마름이 마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특히나 노지 생로숙에서는 비 맞고 또 눈 맞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월동을 하지만, 이 그 가온 약간 하우스를 좀 해주고 냉방은 안 해준 곳에서는 얘네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충균제를 타가지고 도포를 해줍니다. 그래야 애들이 답답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 하나 가득입니다. 이렇게 하나 가득이에요. 그래서 속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도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요, 조금 더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요 아이들을 속가준답니다. 너무 예쁘게 깨어났어요. 정말 요렇게 장미깍 꽃이 따로 없죠. 제가 요즘에 꽃에 빠져가지고 아주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바이솔이 또 깨어나면 얼마나 또 마음을 훅 줘서 깨어나지를 못할까요? 제가요, 제 마음이 깨어나지를 못할 것 허덕일 것 같습니다. 얘네들한테요. 그런데 정말 색은 색대로 또 어디 하나 모나지 않고요. 요거는 너무 작은 화분에 심어가지고 혹시 꼴가닥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요렇게 하엽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언제 해줄까요? 요렇게요. 나 정말 다 일일이 깨어나서요 어디 하나 미운 애가 없어요. 요렇게요. 하우스 안 하고 노지 생로숙해서 자연으로 깨어나는 애들도 아주 깨어나고 나면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제가 올해 이 간이 비닐 하우스를 해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해주고 났더니 이렇게 예쁘게 깨어나요. 보통 그 노지에서 깨어난 애들은 까뭇까뭇하거든요. 그게 균이 왔다가 이제 자기가 자생을 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서 그게 싹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몸속으로 싹 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맘때 정말 균 충제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주셔야 애들이 아주 정말 깨끗하게 깨어납니다. 저 여기 지금 하엽 하나도 안 떼어줬어요. 그런데 얼굴이 커지면서 하엽이 가려지고 있죠. 이렇게 만약에 하엽 안 떼어주고 관리를 하실 것 같으면
정말로 충재, 균재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충균재는 달고 사셔야 된다는 거 저는 늘상 말합니다. 늘상 말하고 그 늘상 말해도 아깝지 않은 게요. 충균재를 싹 도포를 해준 아이하고요. 안 해주고 키운 아이들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정답인데 요즘은 환경이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식물 집사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잘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그 항아리 뚜껑 같은 거에다가요, 그냥 이것저것 하나씩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하나씩 떨어진 애들 이것저것 심어놨던 아이입니다. 여기 애기거미 바이솔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스트로베리 또 그 다음에 붉은 섬털 그 다음에 요 그런 아이들 지금 모듬식기로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벌써 다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요. 이제 심은 게 아닙니다. 작년에 심어서 그냥 냅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다 깨어났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이쪽에 지금 뭐 그 루즈 그 다음에 체리 그 다음에 플라멩고 이런 아이들 같이 합식해서 심어놨어요. 처음엔 제가 체리 루즈로 대형종 루즈로 싹 다 해놨었는데 여름에 좀 물러서 간 애들 사이사이에 플라멩고를 제가 해놨습니다. 아직 플라멩고는 아직 덜 깨어났어요. 그런데 봄에 심어놓은 아이들 있죠. 요렇게 보세요. 봄에 심어놓은 아이들은 벌써 뿌리를 잘 활착을 해서요. 요렇게 플라멩고는 제가 가을에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덜 깨어났습니다. 요렇게 깨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잖아요. 덜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깨어난 거 하고요, 덜 깨어난 거 하고 여러분들 차이 느껴지시죠? 자, 알리오니라는 그 솔방울과 바이솔이죠? 요렇게 얘도 너무 이쁘게 깨어났습니다. 정말 이쁘게 깨어나고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요, 색은 색대로 들고 요즘에 그 이제 일반 그 바이솔 판매하는 데서 일찍들 바이솔들을 판매하시는데요, 저는 아직 바이솔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 저는 안에 어디다 들여놓고 판매할 때가 마땅치를 않고요. 하우스가 크지를 않아요.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흙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판매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좀 이제 꽃샘 추위가 가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바이솔들을 들여놓지 않고요. 작년에 판매를 했던 아이들, 재작년에 판매를 했던 아이들 모아서 또 작품 만들고 심어놨던 아이들이 지금 너무 예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알리오니 말고도요, 아스트리트, 레드앤그린, 페루, 솔방울 요런 애들이 조비바바카라서요, 입장이 요렇게 짤막짤막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바비 오름은요, 얼마나 이쁜지요. 알리오니는 마치 고슴도치 같아요, 정말로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바이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리 작년 지난해 이른 봄에 실제를 요 바이솔 돌가루 화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심어 놨는데요, 다져지고 굳혀지고 월동하고 깨어나는 모습까지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자주 보여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월동을 진짜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는 관계로 이번에는 비닐하우스 난방은 안 해줬지만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해서 일찍 깨어난 것 같습니다. 요거는 버질이라는 바이솔입니다. 버질도 좀 이제 그
바이솔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그거 같아 하시는데 얘네들이 묵잖아요. 묵으면 시간이 가서 세월이 좀 가고 그러면 다져지고 그러면요. 요거 보세요. 버지라고 또 일반 또 바이솔하고 또 틀리죠. 요렇게요. 요렇게요. 아주 다져지고 단단해져서요. 그런데 요렇게 깨어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아이들 몇 아이는 못 깨어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데블스 푸드요. 세상에나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깨어났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제대로 눈맞춤도 못 해줬는데 세상에 이렇게 깨어나서 각자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게 기특기특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디 채널을 보니까 요새 데블스푸드 너무 착해졌더라고요. 지난해 한두에 8,000원씩 처음에 나왔을 때 10,000원 그 다음에 8,000원 그런데 농사가 잘 됐나 봅니다. 3,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블스푸드도 여러분들 데블스푸드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요. 한번 물이 들면 물이 잘 안 빠져요. 물이 잘 안 빠지고 정말 다져져서 요렇게 장미 송이가 따로 없죠.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물은 잘 안 빠지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이 조금씩 틀립니다.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예쁜 데블스 푸드입니다. 솔방울 바이솔 처음 제가 가게 오픈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심은 횟수로 5년 정도 된 그 솔방울 바이솔입니다. 아주 묵을 대로 묵어가지고요. 너무 예쁩니다. 솔방울 바이솔은 입장이 이렇게 작아요. 처음에 나왔을 땐 어떤지 모르지만 입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달갱이 같지 않은가요, 여러분?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요. 아직 얘도 이제 슬슬 잠에서 깨어나고요. 흙에 아마 영향이 조금 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 물약을 자주 도포는 해줬지만 조금 덜 깨어나는 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건강하고 예쁘게 깨어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거미 바이솔 철화를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런데 이 거미 바이솔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깨어나는 애는 깨어나고 못 깨어나는 애들은 못 깨어나고 철화들은 지금 이렇게 오래 잘 두고 봤다가요.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깨어나는 애들은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더디게 깨어나네요. 여기가 완전 노지가 아닌데도 더디게 깨어나는 거 보면 저는 거미바이솔은 예쁘기는 한데 하얀 거미줄을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하고 예쁜데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플라멩고를 제가 식재를 해놓은 건데 아직 덜 깨어나고 있어요. 물론 요렇게 조금씩 깨어나고 속살을 보면 알겠어요. 요렇게요. 그런데 아직 덜 깨어나고 있습니다. 잠자는 공주에서 얼른 그 왕자님을 만나야 될 텐데 아직도 잠 삼매경에 빠져 있는 거 보니까 빨리 깨어나라고 재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뒷뜰 뜨락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이고 요거 보이세요? 제일 먼저 깨어난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하고요 다크팁하고 로얄루비 뭐 요런 아이들 같이 전체적으로 식재를 해놨던 건데요. 세상에 봄을 얘네들이 마중을 하고 있네요. 세상에 이 파랗게 올라오는 거는 봄을 알고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요렇게요. 세상에 다 깨어났습니다. 너무 예쁘죠?
정말 근사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바람이 통하게끔 제가 해놓고요. 뭐, 그 위에 천장 막을 해서 가니하우스를 해줬고요. 정말 찬바람이 쌩쌩합니다. 정말로. 날씨가 쌩쌩하고 그런데 정말 잘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이쪽에 지금 요거는 페로입니다. 하엽이 장난 아니게 지었네요. 아직 잠에서 들 깨어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했지만 색은 너무너무 예쁘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고슴도치, 정말 고슴도치 같죠?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관리바다도요, 지금 설설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속살이 파랗게 올라온다는 건요, 지금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이 저쪽 앞쪽보다요, 이쪽이 조금 훨씬 춥습니다. 안에 가니하우스는 해줬지만요, 실제로 양쪽 문을 다 열어놔서요, 날씨가 선선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살이 이렇게 지금 초록초록한 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거는 지금 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로즈라고 들인 아이입니다. 뭐 이름을 간단하게 로즈로, 그래서 저는 의심도 안 하고 일단 로즈로 들인 아이인데요. 마치 장미꽃 같죠? 요렇게 환엽성을 띠고 있고요. 입장이 넓습니다. 넓고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도 지금 슬슬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드너겟 골드바이솔입니다. 골드바이솔은요,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감이 틀리고요. 3월 말쯤에는 정말 황금색을 내죠. 지금은 이렇게 붉은색. 세상에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연이 주는 이 색감을 어떻게 사람이 표현을 할까요? 정말 정말 근사합니다. 지금 현재, 골드 바이솔 모습입니다. 정말 정말 근사합니다. 요렇게요. 요렇게요. 세상에나, 색감 환상이죠? 요렇게요. 와, 봐도 봐도 감탄이 절로 납니다. 요즘에 골드 바이솔 엄청 착해졌더라고요. 진짜 착해도 너무 많이 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드 바이솔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품어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가루 화분에 바닥에서 지금 월동 중인 요 유토피아입니다. 나름 잘 견뎌주고 이 찬바람을 잘 견뎌주고 있네요. 바이솔은 원래 월동이 가능한 식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요즘에 교배종들이 많아서 조금 비가림, 눈가림 요런 거 조금 해주시면 훨씬 예쁘게 깨어난답니다. 그리고 충균 관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나날들 되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동이었습니다.